안녕하세요. 리디아 필라테스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작은 다운독 자세. 저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드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상체의 하체편으로 부분 동작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1편은 상체 편이에요. 그래서 상체의 흉추를 신전하고 어깨를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폼롤러 이용해서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먼저 양발 골반 넓이로 서주시고요. 양손을 포갠 상태에서 폼롤러 위에 가볍게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손바닥을 바닥을 향해 누르는 저항을 느끼시면서 동작을 진행하실 거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 상체가 바닥을 향해 천천히 낮춰지실 건데, 이때 어깨를 살짝 바깥으로 열어주시면서 팔을 길게 뻗어주세요. 다시 천천히 누르는 힘 이용해서 올라오셨다가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잡은 상태에서 정수리를 계속 앞을 향해 길어지는 힘을 쓰실 거예요. 다시 여기 열면서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마지막 호흡 후 다시 등 힘, 복부 힘 이용해서 올라오세요. 이 동작이 이제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어서 어깨가 살짝 올라가도 되는 동작으로 진행하실 텐데, 이건 어깨 관절 주변부보다는 등 흉추 쪽을 조금 더 스트레칭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바로 따라해 볼게요. 동일하게 팔을 밀되, 이번에는 어깨가 살짝 올라가면서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낮춰주시면서 팔을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다시 하복부의 힘으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셨다가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팔이 위로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슴을 바닥으로 낮추셔야 돼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는 잡고 팔을 위로 만세. 다시 하복부 힘으로 올라오셨다가 마지막 네, 여기까지 저희가 상체 스트레칭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작은 흉추를 신전시키고 어깨 관절 주변부를 좀 부드럽게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요. 꼭산 자세가 다운독 자세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체가 불편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좀 오래 앉아서 내가 구부려서 뭔가 작업을 했다 하시면 집에 돌아오셔서 이 스트레칭을 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